자, 여러분, 제가 카메라를 켠 이유는 그냥 오늘은 걷고 싶어가지고 걸어서 퇴근을 할 건데, 걸으면서 여러분들이랑 좀 이런저런 얘기도 좀 하고, 지나가다 뭐가 있는지 좀 구경도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가보시죠. 오늘은 딱히 막 무슨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요. 그냥 여러분들이랑 뭔가 이렇게 랜선 산책하는 느낌. 이제 평소에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. 뭔가 답답하거나 그럴 때 뭔가 밤 공기도 좀 쐬고 싶고 하고 싶다 이런 날이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랑 랜선 산책하는 느낌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면서 저의 바람이 있다면 바다가 귀여운 고양이나 하나 봤으면 좋겠네요. 귀여운 고양이가 지나가면 제가 찍어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옆에 그림자도. 제 그림자 어디 갔지? 귀여운 그림자. 슉! 아, 이게 완전 또 화면에 돌아가려야지. 그림자를 찍고 싶은데. 알. 앞에 택시가 있는데 택시 타고 편하게 가고 싶지만 오늘은 새벽길이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. 약간 제가 그냥 손으로 들고 찍기 때문에 다소 화면이 불안정하다는 점, 그것도 또 뭐 나름 새벽의 메리트죠. 약간 이렇게 새벽에 걸으니까 예전 연습생 시절도 생각나고 회사 들어오기 전도 생각나네요. 그때가 이제 한창 제일 뭔가 힘들고 잘 안 풀렸을 때라고 해야 되나? 인생에 걱정이 많던? 그래서 항상 이제 집에 있으면 답답해가지고 이제 연습하고 항상 새벽에 이렇게 그냥 자주 걸었었거든요, 원래. 딱히 뭘 하지 않아도 그냥 혼자 있으면 자꾸 생각이 많아지고 걱정이 생겨서. 그래서 오랜만에 걷는데 아주 기분이 좋군요. 자, 이것은 뭐냐, 바로 요즘에 많이들 타고 다니시더라고요. 하지만 저는 뭐냐, 무면허라서 탈 수 없습니다. 이거 타고 약간 다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혹시나 이거 면허 있으신 분들 조심해서 타세요. 위험합니다. 고양이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 날씨가 추워서 애들이 감기 걸려가지고 고양이들이 잘 없습니다. 하지만 이걸 찍는데도 사실 카메라를 어디를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. 여긴가? 여기 맞겠죠? 여긴가 봐요. 아, 근데 아, 오늘 거는 어디에서 재미를 뽑아야 될지 너무 고민이네요. 이게 막상 머릿속에는 야 가면서 막 재밌는 일도 많고 막 고양이도 보고 되게 여러 가지 보면서 재밌겠다 했는데 걷기만 하고 있네 진짜. 여러분 정말 이렇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평소에는 뭐 비둘기 하다못해 비둘기라도 있는데 지금 가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. 여러분들 제가 뭘 보여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. 진짜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나?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. 진짜 고요합니다. 이거라도 보실래요? 잠시만요. 다 같이 있는 모습 보여드릴 게 저거밖에 없어요. 근데 저 저렇게 다 같이 옹기종기 저렇게 누워있지 않고 다다다다다 있는 거 처음 보네요. 원래 항상 막 사방에 이리저리 있고 누구는 누워있고 이런데 저렇게 옹기종기 있는 거 처음 봅니다. 뭐 여러분들 보여드릴 게 하나 생겼어요. 바람개비예요. 오늘의 킬링 포인트 바람개비. 자, 여러분 저랑 오늘 같이 이렇게
퇴근해 주셔서 감사하고, 앞으로 더 재밌는 거 여러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리에와의 새벽 퇴근 데이트 끝.